네, 이곳은 HDHT 스마트 교육학계 중계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김영대 대표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플립드 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교실, 여기 교실에서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잖아요. 저 나오는 건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실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게 다시 메타 교실 공간에서 아바타로 온 사람이 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기술은 지금 저 앞에 강당에서는 이번에 그 TV조선 팀들이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크로마키도 없고 스튜디오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했을 때 이 강의가 저렇게 나갈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원격지에서 하는 수업이 만약에 더 낫다면 교실에 수업 들으러 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교실에는 선생님과 토의하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공부한 거를 디스커션하는 공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강의가 녹화가 안 됐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교실의 수업이 다 녹화 안 되잖아요. 또 그 수업을 다른 데서 못 보잖아요. 원격수 못 보잖아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됐고 그렇다면 교수자, 선생님은 수업을 하러 교실에 안 가고 집에서 해도 되는 거고 스튜디오에서 해도 되는 거고 학습자도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교실에 안 가도 됐다. 이것은 그동안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불가능했던 거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고 또 아바타라는 메타버스에서 교실에 가는데 자기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가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 디스커션 되고 선생님 강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학교를 만든다. 우리 학교 짓듯이 메타버스 학교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저희 다림에서는 핵심적인 기술, 그냥 강의하면 생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